찍을 수 있어. 1회 태동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동 태권도 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병아리들의 대부 하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태동 태권도의 교범 김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오늘이 믿을 수가 없는데 마지막 수업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다 보니까 뭐 진짜 눈물을 또 흘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병아리들의 무대에 앞서 화려한 축하 무대를 위해 특별히 찾아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모시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오늘 스케줄이 안 돼서 원래 못 나오시는 건데 다행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급하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리허설도 못 하셨는데 초대 가수. 네네네네. 어마어마한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도 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여러분의 활력나. 여러분의 활력나 트로트 가수 나태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야, 좋다. 가보자.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부모님 뿐이다. 뿐이고, 뿐이고, 뿐이고. 당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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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나태주! 아니 과장님! 네네네. 이거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래 제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태극 1장 시작! 찍을 수 있어. 아니 수트를 입고 발차기를 와. 너무 멋있다. 최고. 애들 노는 데서 너무 프로가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애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 사실 아이들이 지금 제가 트로트 가수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네네네. 왜 반장님이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지? 네, 다 이러고 있는데 원래 본업으로 또 오늘 발표회니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태주 나태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야, 노래면 노래, 태권도면 태권도, 대단합니다. 자, 이제 본업으로 좀 돌아가 주시죠. 네. 오, 너무 멋있어요. 이 점프를 이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아, 잘 뛰네요. 대단했습니다. 자, 우리 고생해 주신 우리 나태주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